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오늘은 코이무이라는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이렇게 코이무이라는 브랜드의 6가지 제품들과 함께 여름 룩북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벤트도 가져왔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짠! 첫 번째로는 이 오묘한 그레이색의 숄더백을 매치를 해봤는데요. 일단 색상이 너무너무 예쁘죠? 이런 연한 그레이색은 진짜 흔치 않은 컬러라서 일단 소장가치가 있는 제품인 것 같고 이 광택이나 주름도 굉장히 빈티지하고 좀 자연스럽지 않나요?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이게 크링클 가죽 소재를 사용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보시면 이렇게 옥톤 포켓형에다가 통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물건들을 막 수납하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지퍼가 없어서 좀 분실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스냅 장식이 이 핸들 스트랩을 모아주고 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가방이 그레이색이라서 바지도 그레이색으로 맞추고 심플하게 입어봤는데 이 가방 하나로 뭔가 전체적으로 세련돼 보이는 느낌이 드는 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핑크 색상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미니 도프백인데요. 이런 미니백은 또 이제 포인트로 매주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비드한 틸그린 색상으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코디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토프백도 그렇고 이 미니 토프백도 보시면은 양면 가죽을 사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안감이랑 겉감 색상이 살짝 다르게 믹스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감이 조금 미니미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내부가 통수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건 다 들어가고 필요한 수납은 다 되는? 그리고 이 끈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매듭을 묶어서 체형에 맞게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스타일링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매듭을 묶을 수 있어. 너무 귀엽죠? 다음으로는 짠! 이 화이트 숄더백. 너무 사랑스럽죠? 일단 이 가죽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가죽이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엄청 보들보들한 느낌? 이게 너무 좋아요. 게다가 엄청 가벼워서 맨 것 같지도 않은 느낌? 짠! 예쁘죠? 그리고 이 가방이 너무 러블리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 핏이 엄청 볼륨감이 넘치거든요. 이렇게 이 주름들 때문에 맸을 때 심심해 보이지도 않고 또 앞에서 보이는 이 리본? 이 리본이 너무 예뻐요. 그쵸?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을 텐데 숄더백은 맸을 때 이 핏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다른 가방들이랑 차별화가 되는? 너무 귀여워.
다음으로는 짠! 또다시 나타난 미니백. 색감이 진짜 미쳤죠? 너무 예쁜 레몬버터색의 플럼백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이 스트랩 길이, 이것도 길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내부 스트랩을 묶게 되면은 체형에 맞게 길이 조절이 물론 가능하고, 목걸이 타입이라 쉽게 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크로스로만 맥이 질린다, 좀 다른 스타일링도 하고 싶다 하시면 체인이 있거든요. 체인이 짜란. 너무 예쁘죠? 이렇게 체인 핸들을 별도로 구매하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좀 캐주얼한 느낌의 숄더백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이 스나그백입니다. 아니 근데 이 가방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네이비색이라 좀 어두워서 그런지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 먼저 이 소재가 방금까지 소개해드린 그런 가죽 소재 가방들과는 좀 다른 원단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들고 다니기가 좋고, 보시다시피 사이즈도 적당해서 수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원단 때문에 그런지 주름이 좀 푹신하고 좀 자연스럽게 모양이 유지가 돼서 멋스러우면서도 좀 러블리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이 리본 디테일 보이시나요? 이 리본, 이게 포인트라고. 저는 여기저기 매치해도 좀 무난할 것 같은 네이비 색상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툭 걸쳤을 때 이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안에 이것저것 넣어봤는데 수납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모양이 잡히거든요. 이 느낌이 너무 멋스러워. 좀 옷을 캐주얼하게 많이 입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가방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는 짠! 요 트위드 버킷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영롱하다. 그쵸? 이 브랜드는 좀 전체적으로 가방들이 좀 러블리한 느낌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색감 매치가 너무 예쁘죠? 이 색상은 아이보리 트위드 컬러인데요. 우선 이렇게 정사각형의 버킷 스타일의 가방이라 미니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수납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알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가 있는데 이 아일렛들이 좀 심플한 듯 하지만 코이무이라는 이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또 이 스트랩도 있는데 이 스트랩은 탈부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뭐 액세서리로 활용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해서 너무 예쁜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블라우스랑 슬랙스랑 이 가방을 매치를 해줬는데 전체적으로 좀 화사해 보이는 그런 룩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끝나신 줄 알았죠? 하나가 더 있는데 보너스로는 요 깜찍한 아이도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여워. 이런 귀여운 체인 월렛을 가져왔는데 이 아크릴 체인을 같이 매치해서 크로스로도 착용이 가능한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짠! 이렇게 액세서리처럼 포인트로 활용하기도 좋고, 이 아크릴 체인은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갑으로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딱 컴팩트한 미니 사이즈고 안에 내부도 보시면은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어서 카드랑 지폐 모두 수납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보너스로 설명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아까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댓글 이벤트로 총 세 분께 이 키키월렛 제품을 선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자사몰에서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10% 할인 바우처를 지급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규 가입을 하시면 또 10% 할인 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어서 앞서 말한 10% 할인 바우처랑 중복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다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써놓을 테니까 한번 이벤트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